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하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주 청약 바로 내일로 다가왔네요. 네, 드디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런지 궁금하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지금 그 뭐 경단이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군이 붙었습니다. 단군. 단군을 네. 아무데나 붙이지 않겠죠. 단군까지 붙일 정도로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어떤 화두잖아요. 지금 CATL의 그 시가총액을 보면 모르겠어요. 맨날 그 해외 주식을 갖다 붙이는 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크래프톤이 월트 디즈니를 갖다 붙였다가, 물론 그거랑 다를 수가 있는데, 크래프톤이 월트 디즈니 갖다 붙였다가 정말 대망신을 당하고, 대망신을 당해도 좋아요. 상장하고 나서 그거를 갚으면 되는데, 크래프톤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결국에는 그 뭐, 올라간다 많아 얘기 많았는데, 30만 원대로 빠졌거든요. 결국에는. 네. 박스권을 그 돌파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뭐 물론 모릅니다. 게임 업종이라 틀리고 크래프톤은 게임 회사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CATL은 같은 그 계열에서 저기잖아요. 경쟁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랑 비교하는 게 뭐 정당한지 안 한지는 뭐 개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지금 그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3천, 이게 달러인가요? 1조 3천, 100만이죠? 1조 3천억 원? 지금 닝더스다이가, 왜 지금 닝더스다이를 끌고 왔냐면 시가총액이 이 업계에서 그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이죠. 지금 11월 달까지 다시 나왔습니다. 10월 달, 뭐 12월 달 건 안 나왔는데 어차피 비슷하겠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12월 초반에 나왔고요. 1월 달부터 12월 달, 11월 달 것까지 최신의 1월 3일 날 이제 최신, 가장 최신 자료가 나온 게 약간 좁혔습니다. 22.2랑 29%가 나왔어요. 그 바로 전에 자료가 거의 20%가 약간 깨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5까지 또 빠졌었고 31.8까지 CATL이 치솟았는데 이게 그 한 달 사이에 꽤 따라왔습니다. 22.2 대 29. 네. 30% 벽을 막았어요. 지금 30% 벽을 막았고요. 그 전에가 30.8이었네. CATL이 30%가 일단 깨졌네요. 이게 뭐 다른 어떤 부분보다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한 달 한 달의 변동이 좀 심하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 달 한 달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막 거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에 지금 그 삼성전자랑 TSMC의 그 점유율 차이, 그것만큼의 변동, 그것보다는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이 배터리가. 반도체는 지금 일단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전기차용 배터리는 아예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소재 말고 부품 장비회사들의 주가가 더, 장비회사가 더 주가가 크거든요. 세계적인 회사도 보시면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도쿄 일렉트론, TEL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배터리를 보시면 소재가 커요. 그렇죠? 배터리를 보면은 소재의 주가가 커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에 우리나라 에코프로 BM이랑 LNF랑 뭐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장비 회사들의 주가보다 훨씬 크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배터리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는 이미 성숙한 시장이어가지고 어떤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장비주들이 그 헤게모니를 가져가면서 거기가 그쪽이 큰데 지금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원가의 그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소재 부분이 중심적으로 오르고 그 이유가 처음에는 이게 다툼이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궤도 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제 뭐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어. 기술이 이제 뭐 나노 기술로 간다. 미세화 공정으로 간다. 뭐 고단화 경쟁으로 간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확정이 되어서 체계가 잡혔는데 여기는 체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뭐 LFP 배터리 대 우리나라 3원계, 4원계, NCM, NCMA가 붙고 있죠. 그리고 뭐 차세대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지금 뭐 지금의 배터리를 대체한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새로운 것은 기술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지만 이미 플레이어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플레이어들이 하는 그 기술이 이제 미세화 경쟁, 뭐 숫자 낮추는 것만은 가는 건데 얘는 아예 그 배터리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아직도 뭐 미중유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점유율 변동성도 커요.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지금 11%까지 벌어졌었는데 뭐 그거를 아주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지금 22.2대 29로 벌써 한 달 사이인데 10월 달에서 11월 달 한 달 지났는데 이 지금 CATL이 2%가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가 올라 버리니까 총 4%가 줄어드는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20%대에서 지금 박빙이죠. 그래서 지금 네. 이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을 끌고 왔기 때문에 CATL보다 훨씬 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그게 정당화가 되겠죠. 지금 시가총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공모가가 30만 원 최상단으로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기관의 수요 예측이 1경 5천조 원. 아, 1경이라는 단어는 책에서만 봤는데 이게 진짜 나올 수가 있군요. 정말 낯서네요. 네, 1경 5천조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돈은? 그 코스피 시장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2023:1. 기관의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장의 어떤 그 단계가 기관이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공모가가 산정이 되면 그 공모가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청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요 예측이 2023: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기관 경쟁률인데 SKI 테크놀로지 이 분리막 만든 회사가 1883:1 나왔었고요. 그다음이 아마 카카오뱅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 배정 물량은 전체 공모주의 25% 수준이에요. 1,062만 5천주 요거 가지고 이제 경쟁하시는 건데요. 18일, 19일 날 되고 이 기세를 이어가리라 생각이 되죠. 기관의 공모 청약 경쟁률의 기세를. 그래서 지금 뭐 CATL을 비교 기업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 상단 밴드로 확정된 거는 뭐 최상단으로 확정된 건 맞고 근데 최상단을 뛰어넘어서 확정되진 않았네요. 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최상단을 뛰어넘어가지고 만약 상장이 돼서 거기서 다시 따상을 간다고 하면 이제 또 그만큼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이브도 결국에는 지금 신고가를 갔지만 1년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기존 주주들은 지금 좀 싫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적 분할을 하는 나머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주식을 원래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인적 분할을 했으면. 인적분을 했으면 LG화학 주주분들은 그냥 딱 기다리고 계시면 거기 비율대로 자기 계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적분할을 하는 바람에 그럼 LG화학 주주들도 오늘 17일, 18일, 19일 날 따로 참여를 또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경쟁률이 2,000:1, 기관 경쟁률만큼 2,000:1이 나와버리면은 2천만 원 넣으면 만 원 나온다는 건데. 그럼 이제 LG화학 주주분들은 오랫동안 그걸 보고 샀는데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따상 가고 막 이튿날도 가고 이래버리면은 못 사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뭐 경쟁률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 경쟁률도 기관 경쟁률에 이어서 아마 또 사상 최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공모 가격이 30만 원으로 책정이 됐죠? 네, 여기 지금 그거 비교한 거 때문에 네.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LFP 배터리랑 NCMA 그 이게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어떤 그 소재를 다르게 쓰는 건데 CATL은 LFP 배터리를 써요. 중국계는 지금 중국계가 지금 BRD가 있죠. CATL하고 BRD를 합치면
40% 정도 되거든요. 40% 정도 되고, 그리고 9위에, 9위 여기 구오샨이라고 있잖아요. 구오샨? 이것도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다 합치면 40%가 맞춰져요. 이 배터리 시장의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1위, 4위, 9위, 8위.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합치면은 40%다. 근데 얘네는 LFP 배터리 써요. 리튬 인산철. 그래서 인산철계라 이 그 안정성은 있고 안정성은 뛰어난데 단점이 용량이에요. 용량.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길게 못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쓰는 거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싸서 쓰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을 했어요. 지금 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도 해버렸잖아요. 그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고. 지금 국제 뭐 원유 가격부터 시작해서 곡물 가격부터 시작해서 금속 가격이 죄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혹은 4원계는 4개를 쓰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 이렇게 쓰죠. 이걸 주로 쓰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린 거예요. 리튬 인산 철에 비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LFP가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했죠. NCMA는 안정성이 왜 여기에 왜 떨어지냐면 하이니켈로 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니켈의 함량을 높여야 출력이 높아져서 더 많이 달릴 수가 있거든요.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 출력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불안정해져요. 그럼 그걸 잡아주는 게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루미늄은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알루미늄은 3배가 올랐어요. 알루미늄은 $1,000에서 $3,000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3배가 올랐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 그리고 코발트도 문제입니다.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나와요. 근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어린 14세 소년들이 거기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비인류애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학대를 당하면서.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자기는 이거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LFP 배터리를 쓴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가 또 플러스 지금 테슬라가 이제 모델에 자기네 그 중저가 라인에 이거를 다 탑재한다고 했는데 전체 라인에 탑재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거를 안 하고 싶다가 처음에는 NCMA의 기술력의 우위를 주장했죠. 근데 LFP 배터리가 너무 싸고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만약에 내전에 들어가면 이거 아예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코발트를 빼자. 근데 코발트를 빼도 문제인 게 니켈, 망간, 알루미늄 가격도 다 폭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맞추려고 결국 LFP 배터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도 하겠다는데 전면적으로 이걸 하지 못하고 뭐 ESS 거기 대용량 전지에다가 먼저 하겠다. 그리고 저가 모델에는 LFP를 쓰겠다. 근데 어쨌든 그럼 결국 말을 팩트를 전달해 보면 LFP 배터리를 차용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 메이커랑 우리나라 업체도 지금 다 LFP 배터리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럼 LFP 배터리가 더 중요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하이니켈로 가야 되는데 하이니켈로 가려고 하면은 이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를 같이 첨가해야 되는데 그럼 전부 다 또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력의 우위를 주장하기에만은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벌어진 격차를 2020년 점유율이 CAT를 19%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5.7%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역전을 당한 거거든요. 지금 6% 정도 앞서고 있던 거를 10% 이상 격차가 벌어져 버렸으니까 거의 20%의 격차를 따라 저기 올라가 버린 거예요. CATL이. 이거는 LFP 배터리가 그냥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LFP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CATL 현재 시총 247억 원이 지금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70조 원이 되는 거에 3배 이상 높다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LFP 배터리가 늘어나는 거 사실이고, 그리고 그 LFP 배터리의 어떤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쓰고 있다. 왜냐면 다른 단점이 원가에 대한 저기 그 장점에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냥 그 단점조차도 원가가 너무 싸버리니까 원가가 싼 거가 굉장히 장점이 부각이 돼버려갖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러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3배의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점유율이 그래도 20%대로 똑같으니 3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70조 원으로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최소 100조 원 이상은 가야 된다. 만약에 그 논리대로 그냥 가면은 그냥 바로 시총 저기 시작가에 사버려야죠. 그냥 계속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 돼요. 그걸 믿으면. 근데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일단은 CATL이 중국 쪽에 그 내수 물량으로 많이 밀어준 거 사실이거든요. 중국은 지금 자기네 자동차에다가 전부 다 CATL, BYD 배터리를 탑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또 이게 괜찮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100기가와트시 기가와트랑 뒤에 H가 붙으면 시간이에요. 시간당 용량을 얘기하는 건데 100기가와트, 시간당 100기가와트를 이게 전력을 갖는다. 규모의 공장을 운영 중인데 2025년까지 200기가와트시 이상 생산 공장 추가 계획이에요. 지금 2배 이상 늘릴 계획이고 근데 CATL은 지금 그 배터리 공장 설립 확정 해외 지역이 독일의 14기가와트시랑 폴란드의 100기가와트시밖에 안 돼요. 합치면 114기가와트시예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200기가와트시 그 증설 계획이니까 이 증설 계획도 2배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지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지금 LFP 배터리 차용이 지금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그 LFP 배터리를 ESS용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지금 SK온도 쓴다고 했고 저가 그 모델에도 쓴다고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 차이가 쉽게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아까 말한 증설이 더 두 배가 많고 그리고 지금 뭐 NCM이나 NCMA의 기술력의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그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처음에 시작가가 형성되었을 때 너무 강하게 치고 가면 사실 지금 LG화학의 기존 주주분들은 섣불리 또 이거를 기다렸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LFP 배터리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에 CATL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기관과의 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네,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중요하겠죠. 네, 경쟁률은 뭐 2,000대 1 나오고 뭐 당군일에 뭐 수요 예측이 뭐 1경 5천조 원이 나왔고, 자 이거는 다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이 그 어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장에서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뜨거운 거랑은 전혀 그러니까 그때 뜨거운 거랑은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뜨거웠던 거는 그냥 데뷔하기 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거고 데뷔하고 나서 그게 너무 뜨거웠다고 생각해서 주구장창 내리막길이면은 그 저기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 말고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공모를 받은 사람 말고는 새로 살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새롭게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전에 뭐 뜨겁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새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데 전체 기관 투자자 신청 물량이 77.4가 일단 매도 금지 의무 보유 하각 비율이란 게 어느 정도 기간에는 안 팔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15일, 최소 15일, 2주 조금 넘는 기간에서 6개월 정도 매도 금지를 약속한 게 77.4로 거의 80% 가까운 물량이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외국 기관이 있어요. 외국 기관. 외국계 기관들이 있는데 외국계 기관이 신청한 물량은 38.1밖에 의무 보유 확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이 대부분 좀 길게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고 외국계 기관은 약간 그렇죠. 좀 단기로 보는 그냥 이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약간 팔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 그리고 주관사들과 거래 실적이 이미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을 주죠. 그걸 이제 물량을 많이 배정해 주는데 그 많이 배정받은 외국 기관의 그룹들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1.9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팔 수 있어요. 그날 첫날에 그냥 따상 갔을 때 머리 위에 다 던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갖다가 다시 뭐 국내 기관이나 새롭게 들어오는 유입 세력이 받아가지고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신청 물량에 결국에는 신청 물량에
이 지금 외국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 물량의 88.1% 정도가 상장 첫날부터 출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로 그냥 VIP라고 하죠. 우리도 뭐 그 실적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 더 배정을 해주잖아요. 무슨 골드, 그린 막 증권사별 등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기관이 주관사랑 거래 실적 많았다는 데에다가 많이 실어줬는데 그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요, 지금. 그래서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첫날, 이튿날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할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 소장님께서는 적정 주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아, 저는 적정 주가를 판단할 그만큼의 감량은 안 되는데 지금 공모가는 30만 원 최상단, 네. 그러니까 뛰어넘지 않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당 희망 공모가액을 회사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는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결정해 주세요 했더니 기관이 수요 예측을 통해서 30만 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과도하게 막 35만 원으로 산정 안 됐다는 거는 일단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30만 원에서 바로 첫날에 그냥 따상을 만약 가게 되고 둘째 날에서야 이제 뭐 물량이 조금 풀려가지고 새롭게 그 사신다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11월 달에 아까 격차를 22.2-29로 좁히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NCM이든 NCMA가 굉장히 지금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가 지금 LFP 배터리를 차용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결국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적극적으로 뭐 이튿날 이거 풀린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저는 그냥 좀 기회가 안 오면 많은 건데 예를 들어 약간 하이브 같은 기회가 정말 청금의 기회가 온다면 좋겠다. 그냥 네. 좋겠다. 그럼 거기서 그냥 두 번 이튿날까지 가버리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